그룹 2PM이 태국 홍수 피해를 돕기 위해 구명 보트를 기부했습니다. 26일 2PM의 소속사에 따르면 멤버들은 이달 중순 광고 촬영차 태국에 갔다가 니쿤의 어머니가 홍수 피해를 돕기 위해 구명 보트를 기부했다는 말을 듣고 동참하기로 했는데요. 2PM은 5천 달러를 모아 구명 보트 두 척을 기부했습니다. 한편 태국은 현재 50년 만에 최악의 홍수를 겪고 있습니다.